배철수 박기진의 구호구호쇼. 랄랄라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시수윤이. 어 깜짝이야. 야, 너 어디 있다 갑자기 껴들어? 쭉 있다가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하길래 와봤대. 지지배, 너 얼굴에 뭘 그렇게 처바른 거야? 아, 처바르다니. 반짝반짝 메이크업 좀 했지. 어때? 샤방샤방하니? 응, 샤방샤방하다. 지나치게 샤방샤방한 것이 쓰레기 범벅이로구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니? 친구 얼굴을 보고 쓰레기라니? 사실이 그런데 뭘? 네 얼굴에 반짝반짝 그렇게 많이 바른 글리터 펄 화장품 다 미세 플라스틱이에. 뭐? 이게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 쓰레기지. 아, 그래? 아, 뭐 쓰레기 맞네. 아, 그래? 그렇다면 펄 메이크업은 자제해야겠다. 그러면 매트하게 이렇게 화장을 샤샤샥 바꿨어. 어때? 하. 왜 말을 안 해? 메이크업을 어떻게 될 일이 아니다. 너는 그냥 사진 이렇게 찍어서 포토 편집으로 승부하자. 자, 이런 식으로. 자, 봐봐. 쏙쏙쏙 해가지고. 야, 뭐야? 눈이 찌그러졌잖아. 야. 그래도 이게 원래보다 더 이쁜 거야. 이거 봐 오늘. 하도 이게 애틴데 골드 이상하게 진짜. 걸스데이였습니다. 반짝반짝. 네, 일부 글리터 화장품이 뭡니까? 근데? 네, 그 반짝반짝거리는 건데요. 그거 약간 기름기가 있는 유분기가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그냥 매트한 입술 있고 반짝반짝한 입술 있을 때 있잖아요. 막 글로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것도 다 그런 종류입니다. 네. 그게 글리터 화장품이랍니다, 여러분. 그 일부 글리터 화장품에 들어간 반짝이가 네. 가공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촬영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바르는 거. 그랬네. 예. 이게 그 연말 되면은 반짝이 화장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왠지 또 조명 밑에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메라 씨도 예전에. 아, 그거랑 다르다니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맺힌 것 마냥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사슴눈처럼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해 못한 건데. 자, 그렇습니다. 남성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자, 화장품 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반짝이 제품 꽤 된다고 하니 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메이크업 제품 고르실 때는 천연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시면 네. 미모만큼이나 우리 지구도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천연 제품 중에 하나만 뭐 해주세요. 권유해주세요. 뭐 꿀팩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상품 안내해드릴게요. 천연팩. 어, 하나도 없어요? 천연팩? 예? 아무것도 없어요? 팩. 구호고쇼 꽁태 제발 견견견견견견 처음 한 거라 그런지 역시 안 맞네요. 네, 이게 참 네, 쓸데없는 애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꽁태 제발 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주중에 방송됐던 꽁초들을 이제 두세 개 정도를 네네,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세 개, 때에 따라서 두 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보면서 저희 스스로도 반성도 해보고 또 주중에는 어떤 이슈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가 네. 되짚어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요 다음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 우사히 해보려고요. 아, 그러실 생각했어요? 그럼요. 네. 언제? 9월 3일 거. 그때 깜짝이야. 그 뻔뻔 사연 중에서 깜짝이야. 본인의 펜을 네. 갖다 쓰더니 좀 달래니까 빌려주듯이 줬던 그래요. 그 상사 아닙니까? 그래서 맞죠? 저기 명언 우리에게 했던 거 그거 되게 좋았는데 그 나의 무례함을 상대 예민함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매도하지 마라. 그런 거였죠. 매수 매도하지 말아라. 매수는 아닌 거 매점 매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류였어요. 네, 네. 바로 들었어야 된다. 자, 갑시다. 생각이 들죠. 예, 예. 안녕하세요. 뻔뻔함이라는 주제를 들으니 바로 저희 과장님 보름달같이 둥근 얼굴에 넉살 좋은 미소를 띤 그가 떠오르더군요. 진짜 뻔뻔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펀펀한 유쾌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 편하게 생각하라고. 자네가 힘들 땐 내가 도와줌세. 아이,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린 하나야.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정말 저와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아침을 따로 챙겨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 잘 다녀와. 요거 과일 싸놨다. 가져가. 이렇게 매일 아침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시는데요. 사무실 와서 몇 번 사람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과장님이 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이거 참 맛 좋네. 김대리 와서 빨리 이거 먹어봐. 아, 괜찮습니다. 저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 유부초밥 드시네. 저도 오늘 유부초밥인데.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예? 이거 자네 거라고. 제 도시락이요? 나는 넌 원한나. 아, 책상에 있길래 먹어봤네. 원래 뭐 나눠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양이 엄청 많던데. 아, 예, 나눠주려고 했는데. 예. 어머니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시네. 자네랑 같은 팀이어서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걸세. 하이 김대리,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아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나는 너, 너는 나, 우린 팀 크로스. 안 해주네. 아,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싸운 음식을 허락 없이 막 꺼내 드시고 그런 거 진짜 이건 이제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소하게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아, 김대리, 그 메모할 종이 없나? 아, 잠시만요. 예. 아, 이거 노트 찢으면 되겠네. 아,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아, 예, 쓰세요 그럼. 예. 어, 나도 종이 필요한데. 아, 잠시만요. 내가 해가지고요. 여기서 한 장 더 찢으면 되지. 아니요, 좀 자. 좀 화주가. 감사합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데도 화가 나네요. 제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 양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막 빌려줍니다. 아니, 내 물건을 왜 자기가 빌려주냐고요. 왜? 며칠 전에는 여느 때처럼 펜을 빌리더라고요. 김대리, 이거 좀 빌릴게. 아, 근데 이거 펜, 이건 좀 선물 받은 거라 이거 제 이름도 각인되어 갖고 있는 거 제가 아끼는. 아이, 거 걱정 마.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아, 그럼. 예. 나는 너, 너는 나. 나, 예. 크로스! 또 안 해주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그래? 괜찮아. 네, 이렇게 제가 아끼는 펜을 빌려갔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고 다음날 다다음날이 돼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먼저 찾아갔죠. 그래서 어제 잘 들어갔고? 아, 예, 과장님. 무슨 일이야? 아, 다름이 아니라 접대 그 펜. 그 펜 제가 이제... 이거 빌려달라고. 어, 쓰게. 아니, 이게 원래 제 거였어요. 그랬던가? 아니, 뭐 연기 연습하세요? 야, 제 펜을 빌려가놓고 그 며칠 사이에 원래 본인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참다못해 제가 살짝 애교 섞어 불만을 좀 얘기했거든요. 잘 썼네. 아, 근데 과장님, 어제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펜인데.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많이 쓰지도 않았네. 아니, 그래도 제가 며칠 이렇게... 아이고, 소심해가지고. 김대리, 보기보다 예민해. 어? 예민. 오, 이거 진짜... 사과하는커녕 뻔뻔하게 이런저런 핑계만 대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예민한 겁니까? 아니죠. 저희 과장님 뻔뻔한 거 맞죠? 이거 저 에코 좀 넣어주지. 우린 하나잖아. 나는 너, 너는 나. 아니요, 과장님. 우린 남입니다. 제발 예의 좀 지키며 살자고요. 예, 제발요. 아저씨,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의 희진이 가슴이 딱 답답하단 말이었던 것인 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고요? 얹힌 것처럼 깜깜하시다고요? 매일 오후 12시, 뭐 배치수 박희진의 고고쇼! 이걸 내가 요즘 집에서 매일 들어. 못 나갔나 맨날 이거 만들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2부 역시 꽁트 재발견이 진행될 텐데요. 이번에도 저희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네. 꽁트를 다시 들어봅니다. 10만 임디언. 좋네요. 이게 저기 저도 참 요거 이제 꽁트로 엮었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요.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요즘에 이럴 수 있는 건가. 부하 직원을 회초리로 때리는 사장님 있다고 하길래 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니 오늘만큼은 그냥 꽁뚱가 보다 했는데 네, 좀 충격이었죠. 사실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9월 5일 방송되었던 신마님 견 들어봅니다. 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숙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아, 이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회사 인턴 자리인고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나 꼭 취직할 거야. 자 이제 회사의 문을 열자. 월날이요? 어머머 정동남점이? 잠깐만 단발머리 아저씨? 문 열리는 소리는 또 이게 뭐고? 아니 이 아저씨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여보세요 차라리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깔끔하게 거절을 하지. 와! 어디서 정동남점에서 난 털 빠지는 소리하고 앉았어. 뭐야? 아니 정동남점씨 그댁은 저 점만 있고 대굴박은 안 달렸어? 뭐 대굴박? 생각이라고 해봐요. 내가 먼저 와 있는 회사에 그 짝이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데 아니요 기어 아니요. 아 그런 건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다닌겨? 아니 그러니까. 아 이해는 해, 이해는 해요. 정남점이는 뭐 내가 좋을 수 있겠지요. 뭐요? 뭐 처음에 반했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입장이 다르잖아. 나로서는 정동남점이랑 좋아 지내느니 차라리 이 미에 절정인 단발물에 삭발하겠어. 내 마음이 네, 그 정도로 정동남점이를 별로로 생각해요. 알았어요. 네네 서로 아니면 됐으니까 설명 필요. 아우 나 길게 얘기하지 마. 아 멀찍이 떨어져요. 그 짝이 그 짝발로 걸어가서 떨어져. 아우, 야, 이거는 어? 아, 조용히 하세요. 저기 사장 나오세요. 나오시네. 우리 회사의 인턴 일꾼으로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네. 앞으로 인턴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일꾼에겐 여러분이 그토록 염원에 맞지 않는 정직원 자리 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게 세정 나리 최선은 제가 더 할게요. 아, 제가 다 다하는 최선이고. 얼굴 좀 치워. 아저씨 대골박에 내 점 눌리잖아. 그 짝이 저쪽으로 가요. 여기가 딱 세정 나리 명당 자리인지 나보고 비켜. 가라고 그래. 먼저 선두대 아, 비켜. 아, 어머머머 점 눌려 점 눌려. 에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아유 아유 정말. 뭐요 정동남점이 저 뭐하는 짓이요? 네? 지금 내 단발머리를 입에 넣은겨? 아니 아저씨가 머리로 밀치니까 머리카락이 내 입으로 들어온 거지. 먹을 게 없어. 내 단발머리를 먹어. 뭐요? 내가 꼴랑 정동남점이 씹어먹으라고 이 껌도 아니고. 아 뭐래? 내가 이 단발머리에 한올 한올 단백질 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 줄 알아? 정말 뭐래 정말. 저리 가 먹지 마. 먹지 마. 내 머리카락 먹지 말라고. 저리 가. 저리 가. 아우 집어. 이거 보셔. 그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디 신성한 회사에서 쌈박질에 꽃병까지 깨뜨려가며 기물 파손을 하는 것이오?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게 아니라요. 원래 기물 파손은 이 여자가 잘하는 짓이에요. 저희 하네. 두 사람 이대로는 안 되겠소이다. 네. 내 방으로 따라들 들어오시오. 네. 까, 들어온 거예요. 이미 저기 예, 문소리 났잖아요. 두 사람은 일터에서 크나큰 실수를 하였소. 그리하여 내 두 사람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려하오. 아, 반성할 기회요? 네, 지금부터 단발머리에겐 곤장 석대, 어머, 점박힌 여인에겐 종아리 석대를 칠 것이오. 아니, 뭐래, 아니 아무리 저희가 실수를 했다 해도 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매를 들다니요? 안 되지요. 지금 맷집이 워낙 약해가지고요. 한 대만 맞아도 바로 골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안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예. 어허!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어찌 그리 말이 많을까? 자, 단발머리. 곤장 맞게 군둥짤 갖다 이렇게 안돼 아 발 당기지 마라. 아유 안 맞을게 안 맞을게. 정말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좋은 말로 했다. 어서 바지를 놓으시어요. 안돼 바지 내려가면 내 공중에 내 공중에. 아우 진짜 성질 죽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야 바지 안 놔. 잘한다. 어서 감히 치유를 이용해서 매를 들고 갑질이지? 야 무섭긴 하다. 너 나 맞아라 너 나. 야
뭐? 어, 무서워. 이거 무슨 짓이야? 과미 아, 사장을 때려. 사장이고 나발이고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아, 너는 포도청 행위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아, 나도 무슨 비디 주세요. 이 정도였어? 아, 우리 기진이. 아, 취직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아파하고 있어야 되나? 가만 있으시오. 아, 그렇지. 최근 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지요. 뭐라고라고라고라. 부하 직원의 종아리를 때려. 아니 자기가 상사면 다야? 왜 사람을 때리지? 나 양쪽이 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탈모가 왔나? 아, 나 단발머리가 지금 세 가닥이 빠졌어. 끝난 일이니까 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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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남 점이도 아까는 무서웠잖아. 무섭긴 하지. 시방 저기 정동남 점이 대추 마냥 쪼글쪼글해졌어. 아 뭐야, 바지팔이 제대로 올려 입어요. 내려가 있네. 어우 추잡스러워. 어. 아, 야 사장 뭘 쳐다봐. 요 너 포도청 가자. 요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예. 왜 둘이만 얘기를 해. 아, 나 취직해야 되는데. 망했다 망했어. 포도청 갑시다. 아 이게 이 오빠 뭐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자, 참 노래들이 다양한 게 있어갖고요. 다행이죠. 방송에서 표현하기가 참 쉬워요. 어, 너나 잘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번에 꽁트자 발견은 그래서 뭔가요? 뻘전이죠. 뻘전은 네, 하나는 꼭 한번 나와줘야죠. 들어봐야죠. 예. 자, 바로 들어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9월 5일 목요일이었는데 이날 와 정신없었던 날이죠. 이 얘기도 하지 말고 바로 들을 수는 없겠냐고. 큐!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고정 출연자들 소개해드리면서 예, 시작을 할게요. 차례대로 소개하시죠 뭐. 술래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쇳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예, 반갑고요. 다음 분 소개하시죠. 울지마 바보야. 예, 우작했습니다. 보려온 김열입니다. 예, 다음 분 소개하세요. 보수의 새벽은 자리가 깨운다. 보수와 싸움 딱 언저리예요. 야, 참 진짜 실감 나는데 혹시 닭이에요? 예, 아무튼 예, 오늘도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닭이겠습니까? 닭 소리와 함께 벌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또 괜히 시작부터. 시작하시지요. 예, 어제 여당과 일야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구나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게 또 뒤집혔네. 일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의원들이 증인 채택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내일 청문회 개최가 또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아니, 또 바뀌었어요. 증인도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를 우리더러 받으라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인사청문회죠? 조국 기장 간담회 뭐 시즌2인가? 예,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은 합의해놓고 맨날 뒤집어. 무슨 뭐 뒤지게야? 뒤지게. 정말 뒤지게 참. 어머 잠깐만요. 어? 방송에서 그런 비속어 써도 되는 겁니까? 뭐가 비속어예요? 뒤지게 몰라요? 조리도구 뒤지게? 부침 같은 부칠 때 홀딱 뒤지면 그 뒤지게잖아요. 뒤집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뒤지게라고 해요. 발음하고 편하게 비읍 탈락해갖고 발음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뒤지게든 뭐 들게든 관심 없고요. 뭐야 이거? 유 작가님 딱 걸렸던데요? 딱 걸리다니 뭐가 딱 걸려? 유 작가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딱 걸렸다고요. 아 그래요. 어제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한 오후 2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전화 왜 걸었죠? 조 후보자 도와달라고 총탁 전화한 겁니까? 누가 걸라고 시켰어? 문정권이 시켰어? 안 시켰어. 누가 시켜서 한 전화 아니고요. 조 후보자 도와달라고 제안한 바도 없습니다. 통화 내역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뭐 얼마든지 그건 확인해봐도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 총장을 잘 알아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로 뭐 나눈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 후보자 딸 표창장 문제. 이게 이제 종장상인지 뭐 표창인 건지 기록은 남아있는지 봉사활동을 했다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그걸 왜 유 작가가 알아봅니까?
알아보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저도 너튜브 언론인이고요. 저도 방송해야 돼요. 또 뻘전도 진행하고 있고. 저 취재 열심히 합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뭐가 문제인데? 아, 취재차 전날을 했다고요? 아, 총장 입장에서도 퍽도 취재라고 느꼈겠네. 취재가 아니면 뭐 뭘로 느꼈다는 건가요? 당연히 압력이죠. 압력? 아니, 내가 뭐라고 압력을 느껴요? 법력권 유력 인사 아닙니까? 유력은 무슨 유력이에요? 내가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처박고 내 선봉이잖아요? 이거 또 이렇게 뭐,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실제를 보자고요. 저는 여당 당원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 조 후보자에게 중대한 하자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제가 휘말려 들어가면 혹시 또 비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동양대뿐 아니라 여러 군데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전화한 걸 얘기 안 해? 예, 그래요. 그래서 취재한 결과가 뭡니까? 동양대 총장은 그러한 표창장을 준 바가 없다잖아요. 제가 어제 통화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네. 그게 종장상이 아닌 표창이었고요. 표창장 용지에 찍힌 종장직인은 학교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장직인을 쓰면 대장이 그 썼다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그 기록은 없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아니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총장직인을 찍는데 기록이 없다니요? 총장직인이 무슨 애들 손목에 찍어주는 그런 도장입니까? 막 찍게? 잠깐만요. 아, 그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예.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 증인은 몇 명이나 부른대요? 예, 예, 명단 보세요. 동희 작가 주고 갔는데 명단은 보니까 아 예 장 당국대 교수 예 노 부산 의료원장 김 웅동학원 이사 등이 포함됐고요. 네. 한영회고 유학실장을 지냈던 김모 씨 또 고링크피 운영력 임모 씨 등도 포함이 됐네요. 아 동양대학 최총장은 제외가 됐네요. 아니 뭐야 최총장을 불러야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우혹의 핵이 최총장입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를 검증하는 거야? 아. 청문회 이대로 끝나면 조 후보자 딸이 임명될 것 같아 법무장관에. 지금 누가 후보자고 누굴 검증하는 건지 도통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유 참나. 아무튼 이제라도 나 원내대표가 저지른 굴욕적 합의를 뒤집고 증인 채택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됐다고 하는 점 전 원내대표로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당 청문위원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 백미인 청문회 스킬 3종 세트를 시전해 주길 바라보지 않는 바입니다. 청문회 스킬 3종 세트 그게 뭐예요? 순회의원 그걸 몰라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의정활동 경험이 1차는 조선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재선인 저도 처음 듣거든요. 청문회 스킬 3종 세트? 그게 뭔가요? 전조리온, 클레이온, 네. 펜슬 스탠드업. 펜슬 스탠드업? 연필 세워서 받아 적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 입장의 스킬 3종 세트란 첫째, 신상 털기. 둘째, 호통치기. 셋째, 망신 주기. 신상 털기. 호통. 호통치기. 망신. 망신. 망신 주기. 망신 아니고 망신. 아, 신이에요. 이렇게 망신 예. 주기. 검증을 받는 후보자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 주변인들까지 부를 수 있는 가용인은 최대한 불러들여서 줄줄이 앉혀놓고 대역죄인 취재라도 하는 것 마냥 신상 털고 호통치고 망신살 뻗치게 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도록 만들어 국민들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고집에도 불구하고 뭘 느낀다고요? 카타르시스. 아, 카타르시스요? 그렇게 뭐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증인 채택을 막으셨어요? 무슨 뭐 누가? 김 의원님이요. 제가요? 본 의원이 언제 증인 채택을 막았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2012년 네 당시 야당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님이 결사반대하야 결국 증인 채택이 무산됐잖아요. 왜 증인 채택을 막으신 거예요? 그건 그 왜죠? 왜일까? 와이 술래연! 술래연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후아유! 갑자기 제 정체는 왜 물으시는 거지요? 오늘 아침 보리언이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요? 어떤 제보요? 요즘 최고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뻘전 노트북 방송.
그렇게까지 화제라고. 그래 화제라고 해요. 우리끼리는 화제라고 해. 최고의 그래요. 화제라고 해. 아, 예, 예. 큰 화제죠. 어우, 큰 화제. 요즘 뻘던 영상 안 보면 뭐 따당한다는 소리도 돌아요. 많이 돌죠. 실제로 뭐 그런 네, 상황이 되고 네. 있고 전 국민이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영상에 많은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 의무를 제기하고 있어요. 뭐요? 어쩌리는 연땡. 김 의원은 김모태 의원. 유 작가는 유모 시민인 줄 알겠는데 김술래는 그럼 누구지? 김술래 누구? 아, 이런 글들이. 응? 아, 저도 봤습니다. 어? 아니, 걔가 해야죠. 저도 봤어요. 그러시죠. 아, 저도 봤어요. 놀라셨네, 의원님. 심지어 김술래는 실존 인물인가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술래 의원. 이제 본인의 정체를 밝힐 시간이 됐어요. 술래 의원,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궁금해요.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 김술래는 누구일까요? 저의 원본 캐릭터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되겠습니다. 예,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데요.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네, 통화를 해본 그래요? 결과를 조합한 결과 김술래 의원의 원본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진짜. 놀라 뒤집어지죠?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로 김술래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안전을 하시고요. 노튜브 들어가셔서 구호고쇼 뻘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네. 실제 그림 보면요. 아유, 재밌어요. 진짜 사실 김현이 지금 닮았습니다. 그냥 봐도. 아, 그리고 책상이 너무 좁습니다. 아, 책상 좁아요. 아, 막 서로 막 점 누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겹쳐. 겹치고 예, 막 머리카락 먹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그 예산 반영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좀 잘 만들게 해주시려면 그 좋아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해가지고 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힘을 받죠. 아무래도 아, 요즘 하루 조회량이 뭐 엄청나다면서요? 실제입니다. 예. 그렇지도 않아? 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많이들 보시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보시고 예, 저한테 연락 많이 오세요. 실제로. 다들 김슬련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그럽디다. 나한테 누구냐고. 제발 자기들한테만 예, 얘기해달라며. 예. 자, 저희들이 한 얘기 뭔지 네. 궁금하시면 노트북 들어가셔서 구호고쇼 뻘전 한번 꼭 검색해보세요. 네. 소냐? 사실은 말이야. 네, 이 곡 들으면서 2부를 마치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